중원에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차단당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밀어주고. 측면을 김진호 선수도 상당히 많이 초반 움직이고 있고요. 김쪽 윙포드 형태로 기본적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길라로 선수는 약간 내려서면서 볼 소유하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경기 초반에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옆쪽으로 퍼져주고 있고요. 그러나 길게 오른쪽을 바라봤고 양현준 쪽입니다. 양현준! 멋지게 오른쪽 돌파 시도! 일단은 데브리즈가 끊었습니다. 야, 이 골킥을 바로 일단 첫 터치로 그냥 사실 인사이드 터치도 아니고 아웃사이드로 눌러서 놓고 상대 이 역동작을 이용해서 침투하는 드리블 돌파. 아네, 착착 붙네요. 이래요. 다시 박스 안쪽까지 올려줬고 골키퍼 펀칭. 자, 양현준이 몸싸움이. 자, 이정엽이 잡고 갑니다. 앞쪽으로 살짝 가는 거. 뒤치고 들어가는 양현준입니다. 올렸고요. 지금 사실 몸을 계속 날리고 있는 데브리즈인데 네. 태클 하나하나가 계속 들긴 해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과감한 태클이었고. 이야. 양현준 지금도 보세요. 이정엽의 패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스피드 살려서 그대로 갈 수 있는 터치. 네. 그리고 어깨 조금 앞설 수 있었지만 지켜왔던 밸런스는 무너지는 시점이 옵니다. 예. 양현준. 양현준 또 어깨 싸움이 밀고 들어갑니다. 모습이고. 자. 오호! 헤더 패스! 왼발! 야! 두 선수의 완벽한 작품이 나옵니다! 와, 사실 이정엽 선수가 떨어뜨려 줄 때 양현준이 직접 슈팅하기에는 각도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터치를 저렇게 해놓고 왼발 발리로 저렇게 꽂나요? 야, 저는 이정엽 선수의 패스도 예술이었고 첫 크로스부터가 네. 와, 여기서 이정엽이 직접 슈팅을 하기에는 힘이 좀 실릴 수 없는 거리였고 와, 근데 이태희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양현준의 슈팅입니다. 이거 오늘 뭐 볼이 계속 붙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 터치 후에 바로 왼발 발리 슈팅. 강민수 선수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석으로 꽂히니까 올 시즌 0플레이어의 그리고 굴절도 있었군요. 살짝 굴절이 있었군요. 운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굴절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해도 이태희 골키퍼가 타이밍 잡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슈팅 자체가요. 운영 자체가 강원이요. 김동현과 케빈이 섰던 전반전의 조합보다는 서민우 선수 들어오니까 서민우 선수의 이 활동 반경 기본적으로 대단히 넓은 선수잖아요. 지금 강원이 일단 두 장 그리고 조성환 감독도 DJ 준비시킵니다. 아하. 김대중. 네. 이렇게 되면 김대중 선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양현준과 갈레고를 교체해주는 최영수 감독입니다.